뜨거운 종탄? 뜨겁게! 어? 누구라? 뭐야? 허? 역겨운 건 나들이 녹일색 그거 뭐 퍼런 거 그거 있잖요. 사기 캐릭 해야지. 모자 씌워야지. 모자 뭐 씌울까? 치킨. 치킨 졸라 귀엽네. 패시브 아이템 리브람 오브 디 체인볼스. 탄환의 주인으로 얻은 체력을 제거합니다. 가지고 있는 탄환의 주인 한 개당 피해량 25% 증가합니다. 이거 못 참거든요. 또 그러니까 탄환의 주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야. 얻은 체력을 제거하는 거지. 이론상 75%네. 옥제빔 생각보다 데미지가 괜찮을 수도 있다. 공속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다. 회전 데미지도 이게 붙기 때문에 화면은 좀 어지러울지라도 왜 전투지? 와 뭐야 이거? 와 오까 말이 안 됨. 왜 구덩이가 있어? 다 왔는데. 헐 블루 스크린 뜸 헐. 야비쇼. 레전드. 와아 복구하기 힘들었다. 블루 스크린 복구하는 방법 알아냄. 게임 등. 아씨 뒤진 줄 알았네. 야비쇼. 까죠 그냥. 뿅. 오호호호. 나 건전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 건전 너무 좋아. 아 뭐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어디지? 아 모르겠다. 아 그냥 가야지. 똥똥보 총탄. 와 이거 두 번만 뚫으면 되는데 이게. 아 왼쪽이지? 오른쪽인가? 아 어디지? 모르겠다. 어디지? 어! 이거 개굵어졌어요 님들. 그죠? 데미지가 눈으로 보이네. 이만치 굵어졌다는 거는 뭐라? 아닌가? 아 똥똥보 총탄 먹었지. 어, 소리 아는 척 죄송. 빡빡빡. 몇 개 더 굵었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공속이 높아지면은 빗무기들이 갑자기 존나 세져요. 이제 보세요. 빨리 달죠. 엄청 빨리 달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목재빔 하나로도 다 돌 수 있거든. 물론 DPS 캡을 뚫을 수 있냐 하면은 네 뚫을 수 있어요. 지금 딴 딜템들이 다 필요 없어졌어. 이 두유가 빗무기랑 조합이 되면은 아주 사기가 된다. 공속이 오른다? 빗무기가 사기가 된다. 딱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 저는 이걸 복사하겠습니다. 이제 파밍 필요 없다. 오늘의 리치는 몽둥이사. 길고 굵은 무언가에 의해서 사망하였다. 뜨거운 총탄? 뜨겁게! 어? 누구라? 뭐야? 허? 충이동 한번 해야겠는데? 얘가 포지지. 포지. 아 된다. 넙. 리치 이걸로 나의 승리. 아니야 이거 한 번 더 로드하면 다를 수도 있어. 됐다. 넙. 나성은 생각하기를 그만두었다. 넙. 이야. 좀 때려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라도 해보게. 오. 아니다. 근데 이거 안 된다. 안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죽어도 똑같이 이 상태일 거임 이게. 야 어떻게 블루 스크린 못 띄우나? 이게 블루 스크린 띄우는 방법이 있을 텐데. CPU에 부하를 존내주면 블루 스크린 한번 가능할 텐데. 어?
매너로드 들어가서 그래픽 울트라로 바꿔놓고 그 사람 존내 많은 거 전투 만든 다음에 전투 진입해서 확대하면은 그 블루스크린 5분 안에 뜰 텐데 100%. 컴퓨터니 지 잡겠다고 나를 배워. 아니 꼴봤잖아. 아니 이거 강종해도 저거 안 될 거야. 프로세스 종료해도 안 돼 이게. 짜증나. 컴퓨터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실상 블루스크린이나 다름없겠지. 제시작 버튼은. 여기서 월페이퍼 엔진이 뜨면서 복구, 안전모드 뭐 그런 소리 뜨면은 블루스크린이 뜬 거 아닐까? 자꾸 버튼 짓하지 마. 버튼 짓하지 말고 보스 잡기. 드래곤이다. 왜 안 죽지? 이상하다. 왜 안 죽지? 안 되겠다. 뚜루루루루룩. 하나를 버려봐 한 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곱인데 이게 데미지 배수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거는 100으로 고정치로 오르고 그럼 안 죽을 수 있음. 이거 좀 아쉽다. 그러면은 다른 딜템 올릴 텐데. 그죠? 그지? 다른 딜템 올리면 됐었지? 그지? 그지? 다른 딜템 올리면 됐었지? 이제 이런 걸 올린 거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야! 어? 피해 보상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어? 체력 하나 되네. 아, 나 피해자잖아 생각해보니까. 저 피해자예요 피해자. 저는 피해자거든요 지금? 왔다. Looks like 리치. 이 감정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내 마음을 받아줄래? 에이스, 야비. 뭐 하는 거야? 야비. 그것은 목재빔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거달했다. 네, 세상에서 제일 건전한 게임 엔터 더 건전. 오늘도 이렇게 한 판 마무리했고요. 사실 뭐 새로운 템은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 또 목재빔으로 짜잔. 뭐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리치는 만족한 것 같죠. 끝. 그냥 평범한 건전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똑같은 건전. 예스.